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2023년 호주의 국제전략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국력을 평가했습니다. 이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회복력, 미래 자원, 경제적 관계, 국방 네트워크, 문화적 영향력의 8개 분야의 133개 지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각국의 국력은 어떠할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의 국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태국입니다. 2023년 태국의 종합국력지수는 18.7이었습니다. 태국은 8개 핵심 분야에서 경제적 관계 분야가 종합 7위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관계에서는 3개 지표 모두 탑10에 포함돼 안정적이었는데 지역 투자 관계가 6위로 가장 좋았습니다. 이를 상세히 보겠습니다. 지역 투자 관계에서 태국은 최근 10년간 해외 누적 투자액이 669억 달러로 아태 지역에서 7위였습니다. 또한 태국의 평균 해외 투자 비중은 최근 10년간 3.8%를 기록했는데 이는 6위였습니다. 끝으로 태국이 해외에서 주도하는 투자 지역은 라오스로 태국은 라오스의 외국인 투자에서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앞섰습니다. 9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19.4의 종합국력지수를 기록했습니다. 8개 핵심 분야를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8개 핵심 분야 중 미래 자원이 6위를 기록해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미래 자원에서는 4개 지표 중 경제 자원과 인구 자원이 동일한 평가를 받아 주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자원 중 먼저 2022년 GDP에서 4조 230억 달러로 한국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고 2030년 GDP에서는 5조 9510억 달러로 예측돼 5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인구 자원에서도 인도네시아는 2022년 노동인구가 1억 8700만 명으로 4위를 기록했는데 다만 2050년에는 파키스탄의 추월당에 5위로 처지지만 절대적인 노동인구 수는 2억 800만 명으로 2022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8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기록한 종합국력지수는 25.1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8개 핵심 분야 중에서 경제적 관계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경제력도 6위로 이와 비교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경제적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경제적 관계의 3개 지표에서 경제 외교가 전체 2위였습니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제 외교는 어떨까요? 싱가포르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한 글로벌 FTA 27건을 기록해 1위였습니다. 한국과도 양자간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역 FTA도 앞서 27건 중 16건을 기록해 이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위였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평가 대상이 된 2020년 기준 글로벌 원조와 지역 원조에서 공적 개발 원조나 기타 공적 자금의 경우 지원액이 전무해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는 한국입니다. 2023년 한국의 종합국력지수는 29.5였습니다. 한국은 8개 핵심 분야 모두 탑10 내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국방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위를 차지해 주목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국방 네트워크는 지역 동맹 네트워크와 글로벌 국방 파트너십이 나란히 4위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지역 동맹 네트워크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한 건이 기록됐고 동맹군 병력에서는 2021년 기준 3만 400명의 미군이 확인돼 일본에 이어 2위였습니다. 이어 동맹군 합동 훈련은 최근 5년간 51회로 5위였고 동맹연합작전은 1948년 이후 23차례 미군과 함께 작전을 치러 횟수 기준 4위였습니다. 해외 무기 조달 규모는 호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국방 파트너십은 어떨까요? 글로벌 무기 거래에서 한국은 181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고 국가 및 비정부 단체 등을 포함한 한국의 무기를 수입한 국가는 2016년 이후 총 23개국으로 확인돼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4위였습니다. 6위는 호주입니다. 호주가 평가받은 종합국력지수는 30.9로 확인됐습니다. 8개 핵심 분야에서 호주도 앞서 한국처럼 모든 분야가 탑10 내에 포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는 8개 핵심 분야 중 국방 네트워크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방 네트워크의 3개 지표는 어땠을까요? 지역 국방 외교가 2위로 3개 지표 중에서는 우월했습니다. 호주는 양자 및 다자간 국방 외교 회의에서 2021년 21건 참여로 9위를 기록한 가운데 국방협정은 2022년에 3건을 체결해 2위였습니다. 비동맹 국가에 배치된 병력은 6,780명으로 2위, 비동맹 국가와의 연합훈련은 최근 5년간 353회로 6위,
1948년 이후 비동맹 국가와 연합해 치른 작전은 85회로 2위였지만 비동맹 국가로부터의 무기 수입은 근 10년간 200만 달러에 불과해 20위였습니다. 5위는 러시아입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2023년 러시아의 종합국력지수는 31.6이었습니다. 러시아는 8개 핵심 분야의 평가가 분야에 따라 극과 극을 보였습니다. 이 중 국가 안정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는 능력인 회복력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회복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자원 안보와 핵 억지력이 동일하게 1위였습니다. 먼저 자원 안보에서 러시아는 에너지 무역 수지, 에너지 자립도, 연료 무역 수지, 연료 안보가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히토류 공급에서는 2021년 2700톤에 그쳐 7위였습니다. 끝으로 핵 억지력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핵무기 사정거리에서는 2022년 기준 ICBM의 사정거리가 16,000km로 1위였고 지상기반 핵미사일 발사기는 2022년 기준 336개의 ICBM, 162개의 SRBM 외에 몇 개의 GLCM이 포함돼 총 501기로 이 역시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핵 2차 타격 능력은 미국보다 뒤처진 2위에 랭크됐습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평가받은 종합국력지수는 36.3이었습니다. 인도는 8개 핵심 분야에서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았는데 미래 자원이 전체 3위였습니다. 특히 미래 자원에서는 인구 자원이 중국을 제친 1위로 막강한 인구를 과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2년 인도의 노동인구 수는 9억 6,100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 그렇지만 2050년 인도의 노동인구 수는 독보적이었는데 무려 11억 2천만 명을 기록해 중국보다 3억 5천만 명 이상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인구가 미래 자원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종합국력지수는 37.2로 확인됐습니다. 20년간 정체된 경제 상황임에도 2023년 일본의 국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8개 핵심 분야에서 일본은 경제력, 경제적 관계, 국방 네트워크, 외교력, 문화적 영향력이 나란히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일본의 외교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번 외교력 평가에서 외교 네트워크와 외교 정책이 나란히 2위였습니다. 먼저 외교 네트워크에서 일본은 지역 내 대사관 수가 25곳으로 공동 4위였지만 글로벌 전체 대사관 수는 160곳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대사관 외 영사관이나 기타 대표 사무소를 의미하는 2차 외교 네트워크에서 지역 내 55곳이 존재해 전체 1위였습니다. 끝으로 외교 정책에서 일본은 지역 내 정치 리더십 1위, 글로벌 정치 리더십 2위, 백신 기부 3위, 외교 서비스 4위, 전략적 야망 5위, 양자 외교 대화는 2021년 27회로 6위를 기록했지만 해외 정상들을 초청하는 소집력은 2021년 4회에 불과해 13위였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2023년 중국이 기록한 종합국력지수는 72.5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은 이번 평가의 8개 핵심 분야에서 대부분 2위를 차지했지만 경제적 관계와 외교력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는 세계 지표가 모두 1위를 기록해 상당한 강점을 보였습니다. 먼저 지역 무역 관계에서는 지역 내 무역 거래 규모, 지역 내 무역 파트너, 지역 내 판매력, 지역 내 구매력 등의 모든 항목이 1위였습니다. 이어 지역 투자 관계에서 중국은 최근 10년간 해외 누적 투자액이 3,670억 달러로 아태 지역에서 2위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평균 해외 투자 비중은 최근 10년간 22.11%를 기록했는데 이는 1위였습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주도하는 투자 지역은 10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북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파푸아 뉴기니에서 가장 우위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경제 외교에서 중국은 글로벌 FTA가 21건으로 2위였지만 지역 FTA는 11건으로 5위였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원조와 지역 원조에서는 모두 1위였습니다.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종합국력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종합국력 지수는 80.7이었습니다. 미국은 8개 핵심 분야에서 경제적 관계와 외교력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그 외 6개 핵심 분야는 모두 1위에 랭크돼 전체적인 국력에서 중국을 제치고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지표가 1위였기 때문에 별다른 평가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 탑3에 들지 못한 지표만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개 지표가 주목됐는데 문화적 영향력에 인적교류가 4위, 경제적 관계에 경제외교는 7위,
회복력의 내부 안정성은 8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미국 자체 내에서 부진한 결과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땐 좋은 평가였습니다.